아, 그니까 처음에 보스 잡아가지고 괜찮았는데. 뭐야? 뭐 어떡하라고? 뭘, 뭐 씨, 뭐 어떡하라고? 뭐를 이 새끼야, 뭐를. 응? 범수야, 너 어디냐? 집이야? 잘 갔다 왔어? 어딜? 너 코어 배웅해주고 왔잖아. 아, 빡빡이 새끼 정말 이거. 우리 너도 가야 되지 않아? 나? 나도 가야지. 네 머리는 누가 밀어줘? 내 머리? 네가 밀어줄래? 혹시 머리 오마카세로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부위별로 받을 생각 없어? So 너일 끝나고 왔어? 아니면은 쉰 아, 거야? 오늘은 쉬었지. 어제 오, 술을 너무 많이 다행이야. 먹어서. 지금? 어제. 너 디스타 안 왔잖아. 내가 왼팔이랑 먹었는데? 뭐 먹었어? 니네 또 비싼 술 먹었지, 이 소주. 자식들. 아. 아니, 니네 가게에는 비싼 술 진열해두고 왜 니네 소주 먹어? 우린 돈 없어서. 아니, 디스타 그 재밌었냐? 디스타? 아니, 존나 개같이 구르다 왔어, 근데. 아니, 근데 팬들 만나는 건 재밌었는데, 내가 그때가 체력이 다 빠진 상태여가지고 조금 아쉬웠지. 그럼 원래 이제 가장 개꿀은 이제 4일 중에 3일만 가는 거고 하루만 행사를 잡고 이틀 동안은 하루는 부스 돌아다니면서 팬들 보고 하루는 이제 쉼터라던가 방송인들 그쪽 가가지고 하루 동안 주구장창 친목질하고 그리고 하루는 이제 마지막에 그냥 좀 놀고 불안해서 힐링하다 오고 행사 안 가고 아, 그게 개꿀이구나. 원래 그거야. 딱 봐봐. 목금토일이잖아. 행사를 목요일날 잡아야 돼. 왜냐면 그때가 사람이 제일 없거든. 맞아. 그래서 목요일날 행사를 잡아서 이제 부산 가는 경비를 충당하는 거지. 앞으로 3일 놀. 근데 목요일날에 쓰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걸? 다 쓰던지 아니면은 사람 많은 금토에 쓰지. 아니야, 그래도 있어. 아니요, 금요일도 괜찮아. 금요일도 짧은 행사는 괜찮아. 근데 4일 행사는 개빡세고. 얍! 말은 쉽다고? 저도 지스타 매년 일이 있어서 갔어요, 님들아. 이번에만 안 갔잖아요, 뭐. 내가 저 이렇게 족밥으로 보여도 그래서 지스타 저돈안 받고 간적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와우.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있어 보인다, 범수야. 그럼. 그래서 목금에 행사 딱 잡고 이제 금요일, 토요일이 핫하잖아. 토요일은 무조건 놀아야 해. 토요일은 무조건 그냥 방송하는 애들만 만나러 가는 거야. 와우. 토요일에 나 사람 뭔지 알아? 많아서 나 내보내주질 않던데. 토요일 무조건. 그럼 그때 뒤풀이가 항상 있어요, 토요일날. 아, 나 근데 토요일날 기절해서 토요일에 뒤풀이 못 갔어. 아, 너는 그냥 부산 4일 손해 봤다고 보면 된다. 아, 원래? 원래 그거 하나 보고 가는 건데. 그래서 남자도 좀 만나고, 여자도 좀 만나고. 거기서 다눈 맞고 하는겨. 그래, 난 그걸. 그럼. 난 그걸 안 했네. 4일 버리고 온 거지, 그냥. 돈 벌러 간 거야, 아, 너는. 씨. 근데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열심히 일만 한 거라고, 너는. 이 그러게. 방송인들의 축제에. 난 일만 했는데. 내년에는 하루만 갔을 것이 이거 4일 내내 진짜 못할 짓이야. 4일 휴가는 좋은데 행사는 무조건 하루만 잡아야 돼. 이틀은 진짜 좋대. 너무 힘들어. 그걸 내가 해냈다. 야야야. 정신인 거지, 해낸 게 아니라. 아니 같이. 그냥 야 대드야! 내가 대드야! 내 방송하면 봐줘 빨리. 야, 대드 좆빠진다. 아, 진짜 X같다, 이 새끼. 이제 입 아, 나 입이 움직이는데? 동생아, 잘 들어갔어? 나잘 들어갔어. 아니, 누나, 단게 아니라, 누나, 그때 나랑 밥 먹을 때부터 지금까지 안 잤거든? 내가 지금 코앞을 먹으려는데, 배달비가 2,000이 부족한데, 2,000원만 좀 보내주세요. 뭐라는 거야, 개새끼야. 어제도 이거 줘야 된다, 솔직히. 내가 밥 사줬잖아! 2,000원이 부족해. 배달비 아, 때문에 지금 밥을 못 먹고 있어. 보니까 야위였더라고. 밥좀 사줘라. 진짜 힘들다 형 진짜. 아니! 미쳤어, 그러면 내 생일 선물을 10만 원 말고 5만 원만 주서 니 밥을 먹으라고 미친놈아. 그때는 돈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네. 나고 이뻐 생일인데 10단위는 가야지. 나는 10단위까진 못해줬는데 경제선이 12만 원이었거든. 거의 절반 정도 해줬지. 아이 X년아 왜 3천 원 보냈어. 2천 원 보내라고. 안 받아 다시. 공이 하나 더 붙었을 텐데 미친놈아. 어 뭐야 어우 씨발 뭐야. 이런 거 나 받아. 받아 씨발 저 밥을 못 먹어 진짜. 야 씨발 한 끼 더 먹을 수 있는 거야 그거. 아 씨발 나 순대도 시켜야겠다 잠깐만. 아 씨발 나눠서 다음
조끼도 먹으라고. 아이고, 아껴서 술집 먹는 애. 아, 공을 하나도 붙였어? 잠깐만. 너 진짜 착한. 오, 역시. 아, 다음에 부산 가면 내가 맛집 탐방해줄게. 그러니까 나 하나도 못 먹었다. 나 해산물 쪽 좋아하나? 아, 진짜. 아, 근데 해산물 못 먹고 진짜 미쳤네. 뭐 조개구이나 막 그런 쪽 내가 잘 알아. 회나 이런 거 부산 쪽 국밥 맛집이랑 저기 밀면 맛집 이런 데 좀 잘한단 말이야. 아, 이거 가이드비로 할게. 계산은 그때도 누나가 해, 알았지? 아구포 저번에 나한테 그 뭐 테스트 할 거 있다는 게 저 입 모양 움직이는 거 혹시 저거 언제 바꿀 건지 혹시 물어봐도 될까? 정규. 아니 난 이게 좋은데? 너무 잘 어울려. 난 지렁이야. 혹시 미안한데 그 범수 형 내 말하는 입에다가 갖다 대줄까? 입에다가 갖다 대라고? 안돼. 너무 조그만데. 나는 존나 크고 범수 형은 존나 조그만데. 넌 갖다 대니까 위에 있는 게 좋아. 아, 나 진짜 인생이 스펙타클했어. 진짜 나 진짜 여행 기억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도 이번에 저 제주도도 갔다 왔잖아. 그거 맞죠. 안 됐으면 나 진짜 울었어. 이번에 또 세계대회 갈 기회를 두 번이나 놓쳐가지고 또 여행을 못 갔네. 그건 네가 못한 거잖아. 아픈데 찌르네. 제주도 가기 쉬워? 돈만 있으면 어렵지. 돈만 있으면 어디든 가지. 제주도 좋더라. 바닷물 개 깨끗하더라. 파랑색이야? 어, 아니 보여 밑이 그냥. 나 그런 바닷물 보고 싶어. 그 바닷속 들어가는 그 뭐라 하더라 그 스쿠버 다이빙. 어, 해보고 싶어. 다음에 꼭 던져줄게. 너가 던질 수 있어 근데 데드? 아, 한 세 명은 필요하긴 하지. 아, 오늘 코형 보내는데 마음 아프더라. 아... 아니 근데 진짜 현역으로 가는 친구는 오랜만이야. 대부분 다들 어디가 아파가지고 공익 가는 친구들이 그치. 많았는데 이런 방송은 정상인들이 잘 안 하니까. 어? 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몸이 정상적이었는데 방송하고 망가진 거야. 어,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어, 방송하고 야, 살짝 결과적으로는 다 이상해, 방송한 사람들은. 어, 몸이 안 좋아, 다들. 안 좋아서 시작을 했던, 하다 보니까 안 좋아졌던. 정상적인 패턴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사실 이제 프리니를 예를 들면 이제 걔는 이제 진짜 생명을 태워가면서 돈 버는 타입이야. 곧 뒤질 것 같아. 프리니랑 결혼할 사람 좋겠다. 왜? 또라이인가봐. 아, 코양이 진짜 맨날 나한테 맨날 물어보는 말. 집이 그렇게 멀진 않아가지고 야 밥 먹었냐? 이러면 안 먹었다고 하면 가자 이러면 맨날 챙겨주고 그랬었는데 본 형이 밥 사줄 사람이 없어졌다 이거지? 아, 뭔 소리야. 아, 또 그런 말을 한다. 아, 그래도 너 지금 붓고 있는 거 아니지? 보고 싶다 코양. 잘 갔다 와 이년아. 아, 지금 이제 자고 있겠다 누워서. 지금? 아니 안 자. 첫날 못 자. 첫날 뭐 하는지 정확히 말해줄게.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 있는데 옆에 양옆 애들이랑 떠들다가 이제 저기 조교한테 걸려가지고 혼날 타이밍이야 지금. 아 지금 뭐라고? 괜히 막 울고 막 눈물 흘리고 있진 않겠지? 강한 남자야 과연. 그치? 난 울 것 같아. 아, 나 밥 왔다. 방송 언제까지 하노? 어? 12시가 지났네. 뭐야, 12시면 땡 하면서 방송하는 거야? 아니, 12시 지나면 난 게임을 켜. 티폴란트 하게? 그럴까? 티폴란트 할까? 야, 범수야, 너 티어 어디냐? 다이아인가? 야씨, 잘생겼네. 좀 하네. 어, 근데 지금 군 두 달 안 와. 그래서 지금 아예 초기화 됐어. 못됐어. 그래서 못 돌려. 이거 어떻게 뭐 방법이 없냐? 군대를 갔다 올까? 그럼 총 잘 쏠 텐데. 구독 눌러주세요. 아, 또 예뻐 잘했어. 오, 많이